미동부국제기아 대책기구 원내회가 8월 3일 수요일 오전에 기쁨과연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는 한준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기도 박성원 목사, 오카리나 특주 김사라 목사, 말씀 전희수 목사, 합심기도 권캐더린 목사, 축도 이종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전희수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떡과 복음의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기아 대책이 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권캐더린 목사의 인도로 각 선교지의 후원 선교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뜨거운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2부 회문은 총무 박진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사역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예정된 과테말라 선교지 방문 계획 및 경비 등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경비에는 개인 비용만 아니라 방문 교회 및 아동들을 위한 간식과 선물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미주한인교회 기아대책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한국에서 유원식 회장과 주종범 국제사업본부장 등이 미주를 방문하며 10월 10일에는 뉴욕에 와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원례회는 유상열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으며 김인환 장로의 식사기도 후 전희수 목사와 권캐더린 목사가 오찬을 대접했습니다.